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소틱 이펙터. 네, AC 플러스네요. 예, 좀 눈여겨봐야 될 아이예요. 이것도 뭐 신상까지는 아닌데요. 원래 이게 좀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한 번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나왔고요. AC 플러스는요, RC 부스터와 AC 부스터가 합쳐져 있습니다. 네. 부스터 두 개가 합쳐 있어요. 얼마나 부스팅이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좀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큰 느낌? 으로, 이펙터 한 두 개, 미니 이펙터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 노브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게는 300g? 오, 410g!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그램 수가 못 잡겠어요. 느낌이. 자, 질감 되게 좋고요. 뭔가 좀 베이스 이펙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한번 소리, 함께 부스터의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얘가요, AC 플러스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소틱이고요. 자, 얘는요, 두 개의 풀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니, 두 개의 뭔가가 합쳐져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AC 부스터겠죠? 네, AC 부스터겠죠? 네. 와 RC 부스터를 합쳐요. 거기다가 컴프까지 있어요? 네, 컴프 네. 같이 있고요. 그런 유저들이 많았나 봐요. AC와 RC 왜 따로 떨어뜨려 놓냐? 아, 거꾸. 같이 붙여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나왔고요. 요즘 부티크 모델들 이제 쭉 소틱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부합되게 다들 컴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네요. 얘도 컴프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BB 프리앰프 컴프. 그렇죠. 이제 AC 부스터에서 부스터 역할, 뭐 RC 부스터에서 뭐 플러스 컴프 네. 같이 나온 그런 느낌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쪽 다 채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각자의 개인 모드 물론 사용할 수 있고요. 두 개 다 키게 되면요. 개인의 역가가 배가가 돼서 더 부스팅되는 개인. 그리고 아니면요. 개인의 부스팅보다는 나는 그 모든 부스팅 시킨 모든 사운드를 컴프레서를 걸고 싶다라고 하는 반대 전향성까지 여기가 스위치로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보시면요. 이쪽은 뭐 둘 다 게인이하고 볼륨의 노브들이 각자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컴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 채널입니다. 네. 자, 이쪽에 보시면요. 부스터 라인이에요. 네. HANR이고요. 가운데 스위치가 A에서 B로 갈 건지 B에서 A로 갈 건지 라는 거를 바꿔주는 네, 스위치라고 정말 말 그대로 스위치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스위치의 역할과 그리고 컴프레서 그리고 부스트의 활용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고요. 우선 A 채널부터 볼까요? 네. 부스터 오프 해놨습니다. 우선 노브들만 간략하게 보면요. 노브 볼륨이고요. 게인. 톤이 있어요. 여기 톤 노브. 여기서 부스트 채널 누르면요, 이거. 네. 이 정도의 부스트 효과가 확 살아나네요. 그렇게 하이 느낌의 부스트는 아니에요. 하이 느낌의 게인도 아니고 예, 게인이 자잘하게 살려있는 미들 레인지의 그런 부스트, 그런 게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 채널 가볼게요.
샘플레서가 걸려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베이스 미드 트래블로 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베이스 미드 트래블에 노브가 있어요. 베이스 올려볼게요. 잘 먹네, 콱콱. 근데 얘네 자체가 그렇게 하이 레인지는 별로 없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다 키면요. 아, 여기 보면 맞다. 컴프레서, 하드 컴프레서가 있어요. 네. 서스테인이 더 길어지고요.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의 컴프레서입니다. 그렇죠. 소프트는 그냥 뭐 하드 컴프레서니까 좀 더 볼륨 다운이 되죠. 네,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지금은요 지금 이 스위치가 눌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A 채널에서요 B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 아웃으로 빠져나가는 정방향. 그러면 부스터를 한 걸 컴프레서를 누른 거죠? 네, 눌러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스위치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스위치로 이제 B에서 A 이 바꾼 거예요. 다시 아셨죠? 네. 그러니까 컴프레서 먹은 걸 부스트 시키냐, 부스트 먹은 걸 컴프레서 시키냐를 그렇죠. 스위치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컴프레서 먹은 거를 부스트 시키면 좀 더 크겠죠? 크게 주고요. 부스터 다 시켜놓은 거를 컴프레서 다시 밀어주면 예, 이건 또 좀 더 볼륨이 작은 느낌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느 쪽이 더 그 비중을 두고 사용하시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거 회로 하나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적지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붙이냐 저렇게 붙이냐.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거의 없었죠. 사실 디지털이나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아닌 그렇죠. 그런데도... 디지털 상에서는 쓰였는데 아날로그 이렇게 진짜 직관적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머리는 좋은데 이게 쓸데없어. A B가 맞 그러니까 A B가 맞 B A가 맞지 않나? 컴프를 걸고 부스팅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낫지 않아. 뭐 솔로 할 때 부스터를 할 거 좀 그렇죠, 공연장에서는 그렇죠. 좀 커 보여야 되니까. 근데 부스트를 쓰려면. 네, 부스트를 쓰려면 그러는데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퓨전 재즈나 이런 거 하려 그러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A B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부스트 시킨 걸 컴프레스 하는 게 맞는 거. 그렇죠. 소리가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그 부스팅을 시켜놓고 컴프레서를 잡아주면 컴프레서는 그냥 계속 켜놓고 네. 얘만 켜도 아 그렇게 써도 되는구나 참 얘만 켜도 그냥 부스팅이 되는 거니까 딱 들어가니까 맞춰주니까 되네요. 얘는 그냥 있는 거고 아 맞아 꼭 두 개를 켜놓고 이걸 바꾸지 않고 따로 그쵸, 써도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채널을 하나만 꺼놓고 맞아 이렇게 했다가 쫙 이렇게 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얘는 컴프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얘는 진짜 3 듀티 바이패스라서 예. 그냥 음원 선수 나가니까 뭘 써도 요 유닛도 소리가 좋고 요 유닛도 소리가 좋고 섞은 것도 괜찮고 뒤집어도 괜찮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그런 디스트 사운드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운드를 좀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예. 날르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딱 쳤을 때 사실 쏘는 느낌보다는 좀 묵직하게 깔아주는 그런 디스트가 좀 더 고급져 보이는 이렇게 들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요. 원래 얘네 신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부티크로 이제 나온 건데요. 커스텀샵에서 출시가 된 거잖아요. 원래 35만 원으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또 가격 책정이 다시 해서 나온 거거든요. 31만 원대로 좀 낮춰져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안 비싸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면 컴프레서와 부스터를 한꺼번에 사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15만 원 정도밖에 안 투자를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근데 소틱사이 그 부티크 이펙터를 그 두 가지 모델을 이 정도 가격으로 구매하셨다고 생각하면은 저렴한 많이 저렴한 거죠. 네, 남는 장사한 거죠. 이거 용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도? 네. 디스토션 사운드로 세션 녹음 세션 할 때 그 녹음 세션 멜의 기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탐 앤더슨이라든지 써 또 뭐 동그로시 또 뭐 테일러 그렇죠, 뭐 이런 테일러.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기타가. 그렇게 고성능 기타로 변합니다. 그렇지, 이걸 연결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운드 메이킹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펙터를 연결해서 쓰세요. 이거랑 기타가 하나.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7,800만 원 주고 이제 존스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제 기타들류들이 네. 그 녹음에 좀 많이 쓰니까 좀 선명하고 잘 묻고 쭉쭉 뻗고 쭉쭉 뻗는데 네. 안 쏘고 그런 네. 개성들이 있거든요. 얘가 좀 안 쏘고 근데 좀 선명하게 만들어지면서 쭉쭉 뻗고 미들레인지 강하고 이게 참 그러면서 컴프레서 기능이 있으면서 부스터 네, 이거. 이게 좀 다방면으로 좀 사용하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디지털이 아니라서 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네. 네, 디지털이 좀, 아니라서 좀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31만원 가량으로 초고급 기타를 장만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최고사양 486 좋네요. 아날로그 예, 진짜 최고사양. 최고사양 486이 이 소리 되게 왜요? 네, 좋지 않습니다. 아, 최고사양 486에다가 최고사양 486에다가 네. 그때 당시 게임 하나만 넣고 돌리면 지금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진짜 정말 빠져들어서 네. 하게 되고 막 그냥 막 몰입도 최고. 예, 네, 막 3D FX까지 깔면 막 3D로 보입니다. 막. 3D FX 깔 수 있었어요. 최고사양 486 소프트가 죽지 않았죠. 네. 그 요즘 휴대폰만도 못할 거 아니에요? 최고사양 486. 아니야. 근데 난 되게 좋은 의미로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됐나? 아니 맞아요. 맞아. 그게 그 최고사양 486에 네. 게임 하나만 깔고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점수 드리도록 하죠. 이게 내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말한 건데 좋은 이게 거야, 예. 참. 몇 대? 몇? 몇? 8.0 대 8.5. 네. 이거 고득점이에요, 이거. 예, 소틱은 부티크 이펙터기도 하고 이게 또 커스터셜 모델이라서 사운드는 보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맞으세요. 사실 초반에 RC 부스터랑 AC 부스터 왜 붙여놨지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뭐 컴프나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다 생각을 안 하고 딱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근데 이게 좀 사용 씀씀이가 좀 다양하게 용도가 다양하네요. 그 참 사람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컨셉을 많이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거 잘 나왔네요. 네 오늘 AC 부스터 소틱사 AC 플러스 네. 네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어로 또 계속 쭉쭉쭉쭉 네, 썬데이 기타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는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저 공연 많이 있으니까요. 공연 보러 네, 오세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확인해 보시고 야외 공연 많아요. 야외 공연. 네, 가까운 데에서 공연하면 우리 지하양을 응원하러 네. 달려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썬데이 기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